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단도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우리 삶에 깊고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평범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사의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소식을 전해집니다. 이 평범한 목자들은 갑작스런 영광의 계시 앞에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변화와 영광 또 평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는 평화의 외양 뒤에 숨겨진 억압과 불안이 공존하던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큰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둡고 소망 없던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빛과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인류 가운데 전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목자들과 천사들의 증인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내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희망과 또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평화가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속한 세상 속 어둠 속에서도 참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도전과 또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부족함,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심각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이로 인해 가족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지지하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 심지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깊은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어떻게 결합하여 우리 삶 속에 빛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보듯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찾고 또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영적 자양분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 마음과 영혼이 더욱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